신부님 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우신데. 아니 아니. 네. 아 근데 어디서 뵌 것 같아요. 어디서 봤어요? 글쎄요 저기 텔레비에서 뵌 것 같고 저기 어, 그... 옥동자 좀 닮았어요. 제가 네? 옥동자보다 조금 낫지 않아요? 그런가요? 음식 하시면서 수행하시는 그런 그 모양이 이 밟고 가는 돌에도 맷돌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요 밑에 있는 대돌도 흙이 튀겨서 올라올까 싶어서 옥돌을 깔았어요. 요 밑에는 옥돌이고 여기 맷돌이고. 네, 맷돌이고. 내가 이 속에다가 뭐를 담아놨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 고추장 그랬어요. 2016년에 당근 고추장. 5년 네. 돼가는.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고추장이 제대로 맛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이 발효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기다림. 무슨 그 음식이든지 자기가 정성을 들이고 애정을 갖고 만들어야 돼요. 아주 귀한 분이 먹는다. 부처님 대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수행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네, 그래서 저한테 주시는 거군요. 오늘 저기 우리 홍 신부님 오셨으니까 저기다가 내가 팥 칼국수. 아, 그러니까.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특별히 각별히 그거는 밤 가루를 같이 넣어서 칼국수를 팥 칼국수. 따뜻하고 좋다, 불 때니까. 가마솥에다가 삶는 이유가 있나요? 솥이 좀 두껍잖아요. 그렇죠. 양은서도고 가마솥도고 또 틀려. 스님, 나 눈물 나. 저 신분도. 매워서. 아하, 매워. 우리 신부님한테 맛있는 음식 좀 하려다가 막 울게 돼요. 아니. 왜 이 고생을 하면서 가스에다가 하지 않고 이렇게 가스불에 한 거하고 장작불에 한 거하고 맛이 틀려요. 진짜요? 음식이 이 연기가 네. 잘생긴 사람한테만 간다는데 아니 꼭 그 연기가 저 신부님 보고 나한테만 와. 응? 잘생겨서 그런 거지. 어찌 그런가 몰라. 아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신부님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살랑살 돌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이고.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까불까불, 이거 내가 아, 해줄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고 이렇게, 계세요. 이렇게, 스님, 존경합니다. 안 돼. 근데 신부님이 돌 하나도 없어. 사실 얼마나 깨끗이 잘 적었는데 하나도 없어. 돌 하나도 없는 걸 왜 저한테 그 고생을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있나 없나 있을까? 확인을 해야 돼. 있을까 봐. 그래서 김 나잖아요. 이게 조금 물이 많아야 돼요. 스님, 아니 또 스님 그래요. 아니, 신부님 올라와서 부지 마요. 스님, 정모 스님 자꾸 저한테 스님이라고 하면 스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미 올라서. 아니 그 제가 네. 얼굴이 스님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옛날에 과거에 옥동자 아니셨어요?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서 진솔한 모습을 보여준 코미디언이었어요. 아니 그 말씀은 못생겼는데 너무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나 이런 말을 하면 어쩌려고 모르겠네. 아, 네. 호박같이 생겼어. 근데 정이 갔어요. 아이고. 대신 귀여움을 받는 또 행동을 했어요. 이게 좀 장난꾸러기였나 봐요. 그렇죠. 전생에. 개그. 좀 웃기면서 이런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옥동자가 아니고요. 그니까. 홍신부예요. 아니, 나 옥동자 아니었어요? 아이, 제가 옥동자 관두고 신부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아니, 너무 닮았어요. 네, 저도 그 왜 연꽃이 지능해서 네. 피는 것처럼 네. 제가 그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못생긴 게 서럽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능해서 핀 네. 새로운 스타? 뭐 이런 네. 이런 아이씨. 생각을 네.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제가 아주 귀하게 느껴지네요. 이거는 삶아지는 동안에 아, 여기다 두고요. 김밥 한번 싸보도록 하시죠. 어때요? 김밥은 사랑이 있죠. 밥을 고슬고슬 지옥이 어딜까?
우리 이승의 기억은 교도소다. 교도소를 이제 드나들게 되게 됐죠. 혹시 그 범죄를 저질러도? 아니. 좀 남으면 재소자들 돕고. 나도 받았으니까. 나도 돌려줘야 된다. 봉사활동하러 가시는군요. 우리 어머니는 소풍 갈 때 김밥 싸시잖아요. 네. 그럼 첫 번째 나온 꼬다리 잠깐만요. 그거 둬보세요. 꼬다리를 줬는데. 네. 그거는 이따가 내가 어떤 꽃 모양을 만들 테니까. 아, 거기 또. 네. 누가 나를 말게요? 아,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몇 번 말리려는데 못 말리겠다. 결혼하면 절대 못 살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혼자 이러고 살아야 돼. 아무리 장가를 가더라도 네. 스님 같은 여성은 못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흐트러질 나가니까 자 신부님 아. 아멘. 아멘. 와 커졌어. 아까 처음 들 때보다 네 배 커졌어. 네 배. 예, 제대로 물렀어요. 물 옮겨줬어요. 그래도 먹을만해. 지금 보면은 팥이 아주 잘 물렀어요. 옛날에 이 팥죽을 먹으면 그 애군을 쫓는다 그렇죠. 그랬어요. 팥에가 아주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요. 안 좋은 게 없더라고요. 이거 음식을 먹어줌으로 해서 그런 거를 모든 거를 예방을 해주니까. 아, 먹고 튼튼해지니까 애군을 쫓는 거지. 스님은 이렇게 치대. 다 녹아버리죠? 아. 이게 다 으깨져서 절로 빠져나와야 돼요. 아, 이게 뭐 촛불 같아요. 자기 몸을. 네. 불살라서 네. 응? 빛을 밝히는 근데 이 팥공항도 만만치 않네. 응? 자기 몸을 으깨어서 응? 물이 돼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응? 사람 살게 만들어 이게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너무 많이 부수면 맑아지니까 일로 나와서 껍질만 남아야 돼. 안고로 써야겠다. 아니요. 이제 이거는 한 번 더 또 한 번 치대. 네. 밤을 분쇄를 해놓은 거예요. 밤가루에. 영양가가 많게 하기 위해서 밤가루를 넣는 거예요? 그러죠. 밤이 좀 단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밤을 또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영양식, 보약. 그래서 영양밥을 할 때 꼭 밤이 들어가고 수제비는 무르게 하고 칼국수 반죽은 되게 해라. 되게 해라. 익을 때까지 군고구마 하나 드시죠. 제대로 익었네요. 이것이지, 이것이지. 딱 파먹는 거야. 불 앞에서 먹으니까 금상첨화네. 이거 끓는다. 다 익었어. 꽉 잡아요. 왜? 꽉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먹는 건 안 놓쳐요. 팥죽이 엄청 진하게 됐네요. 드시고 더 드십시오. 존경합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밤가루가 들어간 국수의 맛은 무엇일까요? 이거네. 아유. 구수하다. 국수가 쫄깃해요. 네. 느닷없이 스님 암자에 천주교 신부가 나타나니까 제일 먼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신부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부처님이 오셨다. 이렇게 찾아와도 오셨지만 스님 계신 곳에 저를 또 언제나 한번 초대도 또 한번 해주시면. 근데 저를 계속해서 스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이상하게 자꾸 스님 그래. 그러니까 신부님 그래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지내면서 저희가 격이 없어진 거죠, 딴 말로. 신부님 그래야 되는데 자꾸 스님 그래서 나와. 근데
그럴 때마다 빙듯이 웃음이 나오고 전혀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정보주님이 저한테 스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왠지 동무 같고 친구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전생에 스님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뭐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뭐 전생을 따지면 똑같고 비슷한 삶을 살지 네. 않았겠어요? 김밥도 맛있고 팥죽도 맛있으니까 깨달음이 두 배네요.